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부부 성관계 횟수가 가장 낮은 거예요. 그래서 왜 그 이유가 근본적으로 뭘까? 그래도 일단은 바빠요. 우리는 너무 바쁘고 심지어 내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여유롭게 나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야 될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바쁘면 나도 뭔가 바쁘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렇죠? 괜히 하루 종일 놀다 보면 아, 내가 오늘 뭐 했지? 내가 괜히 오늘 시간 다 보냈네?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. 근데 우리가 때로는 조금 여유롭게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야 되고 조금 하루 쉬면서 내 몸에 어떤 재충전을 했던 시간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. 그리고 너무 자녀 중심으로 오로지 자식들한테 모든 것들을 걸고 거기에 기대를 하다 보니까 정작 내 자신은 없어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 성이라는 것도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가 생겼을 때 그 어떤 성에 대한 즐거움도 부부한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간으로 주어지는데 너무 바쁘고 피곤하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그렇게 아름다운 성을 제대로 표현을 못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런 좀 표현을 좀 적극적으로 하려면 일단 시간을 좀 여유롭게 한번 가져보시고 그리고 두 부부 간의 시간을 충분하게 조금 활용을 좀 잘 해보자는 거예요. 그래서 그 활용하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봤어요. 그래서 그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봤더니 그게 가장 좋은 게 바로 여행이더라고요. 예, 네, 여행이죠. 여행을 좀 떠나보는 거예요. 그래서 늘 반복적으로 똑같은 우리 집안에서 좀 벗어나서 뭔가 좀 새로운 나도 모르는 그런 미지의 어떤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한번 직접 한번 두 부부가 손 꼭 잡고 한번 나가봐서 그런 어떤 사랑을 확인을 해보자는 거예요. 그래서 세계적인 그 우리도 좀 그런 그 여행지를 좀 가보면서 세계적으로 부부 만족도가 가장 우리나라 사람들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가서 우리도 좀 높여보는 거예요. 네, 외국에 나가서.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, 포르투갈 사람들, 멕시코 사람들이 부부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그리고 성관계 횟수가 많아요. 그래서 제가 이제 프랑스 파리를 딱 갔는데 자 프랑스 파리 하면 생각나는 게 에펠탑도 있고 세네강도 있고 몽마르트 언덕도 있고 그렇죠. 프랑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성적인 만족도가 높고 부부관계 횟수가 높아질까 그걸 좀 생각을 해보고 프랑스 사람들은 직접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은 와인을 참 좋아해요. 그래서 두 부부가 와인잔을 딱 기울이면서 그걸 와인을 마실 때는 눈을 착 부딪히면서 와인잔을 부딪히면 눈을 마주치면서 와인을 마시거든요. 근데 와인을 그냥 홀짝 원샷으로 빨리 마시는 게 아니에요. 우리나라 소주처럼 천천히 음미를 하면서 그러면서 깊은 대화를 나누게 돼요. 부부 정말 대화가 중요하거든요. 부부간에도. 그래서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가 그동안에 살아오는 과정이라든지 그동안에 또 부부한테 또 못했던 얘기를 술 한 잔, 와인 한 잔 마시면서 표현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서로가 신뢰가 생기게 되고 또 그러면서 또 자연스럽게 부부간에 깊은 애정이 더 생기게 되는 거죠.